10. 훈자편. 자손을 가르치다. 경행록에서 말한다. 손님다운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저속해지고, 시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장자가 말씀하셨다. 일이 비록 사소하더라도, 하지를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자식이 어질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지지 못한다. 한서에서 말한다. 헌금이 괘장마다 가득해도, 자식에게 경전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천금을 자식에게 준다 해도, 자식에게 재주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지극히 즐거운 것으로 독서만 한 것이 없고, 지극히 필요한 것으로 자식 교육만 한 것이 없다. 여형공이 말씀하셨다. 집안에 어진 아버지나 형이 없으며, 밖으로 엄한 스승이나 벗이 없으면, 능히 성공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광태공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교육을 놓치면, 자라서 반드시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지며, 여자가 교육을 놓치면, 자라서 반드시 솜씨도 없고 거칠게 된다. 남자로서 나이가 많아지면 술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고, 여자로서 나이가 많아지면 놀러 다니지 못하도록 하라.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길러내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길러낸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로 자주 때리고, 아이를 미워한다면 음식을 많이 주어라. 사람들은 모두 주옥을 좋아하는데, 나는 자손이 현명한 것을 사랑한다. 11. 성심편 일 마음을 살펴라. 경행록에서 말한다. 금은보화는 쓰고 나면 다하게 되지만, 춤과 효는 누리고 누려도 다하지 않는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다면 부유한데 어찌할까? 자식이 한 명만이라도 효도한다면, 자손이 많아서 어디에 쓰겠는가?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지아비가 번뇌가 없는 것은 부인이 현명하기 때문이다. 말을 많아서 실수함은 대개 술 때문이고, 의가 끊겨서 멀어짐은 오직 돈 때문이다. 평소 같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헤아릴 수 없는 오한을 방비해야 한다. 총애를 받았거든 치욕을 생각하고, 편하게 머물거든 위험을 생각하라. 영화가 가벼우면 치욕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손해도 깊다.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소모도 심해지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비방도 심해지고, 기쁨이 지나치면 반드시 걱정도 심해지고, 감춰둔 것이 지나치면 반드시 패망도 심해진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높은 낭떠러지 보지 못하고 어찌 굴러떨어지는 환난을 알며, 드넓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어찌 풍파가 닥치는 환난을 알까?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나간 일 먼저 살펴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거울이 맑은 까닭에 형상을 볼수 있고, 일이 지나간 까닭에 지금을 알수 있다. 지나간 일은 마치 맑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 같다. 경행록에서 말한다. 내일 아침 일을 해질 무렵부터 확신할 수가 없고, 해질 무렵 일을 오후 4시부터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인간에는 아침 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 아직 삼척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100년 동안 몸뚱이 보존하기 어렵고, 이미 삼척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100년 동안 무덤을 보존하기 어렵다. 경행록에 말한다. 나무를 잘 기르면 뿌리가 단단하여 가지와 잎이 무성하니 기둥이 되고, 물을 잘 다스리면 수원이 풍부해져 멀리 흘러 논밭을 두루 이롭게 하고, 사람을 잘 기르면 의기가 크고 식견이 밝아져 층에 있는 선비가 배출되니 어찌 기르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믿는 사람, 남들도 역시 그를 믿으니 오나라와 월나라 같은 원수지간이라도 모두 형제가 되고,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 남들도 역시 그를 의심하니 자기 자신 이외는 모두가 적국이 된다.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풍관에서 말한다. 물속 깊은 곳 물고기들과 하늘 높은 곳 기러기들은 높아도 헐로 쓸수 있고 깊어도 낚을 수 있는데, 오직 사람 마음만큼은 지척간에 있더라도 아주 가까운 사람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다. 호랑이를 그림에 거죽은 그려도 뼈골은 그리기 힘들고, 사람을 안다 해도 얼굴은 알지만 마음까지 알지 못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은 수천의 산만큼 떨어져 있다. 바다가 마르면 끝내 밑바닥을 보겠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광태공이 말씀하셨다. 무릇 사람은 상황을 앞지를 수 없고 바닷물은 수량을 헤아릴 수 없다. 경행록에 말한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라 말하고, 선을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 말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게 되면 곧 서로 헤어짐을 볼 것이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생각나고,
굶주리고 추우면 더 닦을 마음 생긴다. 소건 선생이 말씀하셨다. 현명한 사람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 의지가 훼손되고, 우둔한 사람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만 더해진다. 사람은 비난하면 지혜도 짧아지고, 복을 누리게 되면 마음이 밝아진다. 어떤 일 하나라도 겪지 않으면 지혜는 하나도 자라지 않는다. 종일토록 시비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진다. 굳이 찾아와서 시비를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시비하는 사람이다. 격양시에서 말한다. 평생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치를 떨 원수란 결코 없다. 훌륭한 이름을 어찌 딱딱한 바위에다 새기겠는가. 길이 행인들 입으로 전해짐이 더 스승한 비석이다. 사형을 지니면 자연히 향기가 나니 하필 구태여 바람 따라 서야겠는가? 복이 있다고 모조리 누리지는 말라. 복이 다하면 자기 몸은 빈궁해진다. 세력이 있다고 마음껏 부리지 말라. 세력이 다하면 원수를 만나게 된다. 복을 누리면 항상 자신 먼저 아끼고, 세력이 크면 항상 자신 먼저 공경하라. 사람이 살면서 교만하거나 사치함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없이 늘어난다. 왕참정이 사유명에서 말한다. 재주 있다고 다 쓰지 말고 여유를 남겨두어 주물주에 돌려주고, 녹을 받아도 다 쓰지 말고 여유를 남겨두어 조정으로 돌려주고, 재물 있다고 다 쓰지 말고 여유를 남겨두어 백성에게 돌려주고, 복이 있다고 다 쓰지 말고 여유를 남겨두어 자손에게 돌려주라. 황금 천냥만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사람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소중하다. 재주 있는 사람이 옹졸한 사람의 종이 되고, 괴로움이 즐거움을 낳는 어머니가 된다. 작은 배는 많이 싣는 것을 견디기 어렵고, 으슥한 길은 혼자 다니기 마땅치 못하다. 황금,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안락함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 집에 있으면서 손님을 맞이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도 주인이 적은 줄 알게 된다. 주인이 없어 손님 대접 받기 힘들다. 사는 것이 가난하면 시장통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고, 사는 것이 부유하면 깊은 산에서도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사람의 의는 다 가난한 데서부터 끊어지고, 세상의 정은 어느새 돈 있는 집을 향한다. 차라리 밑 없는 항아리를 막을 지언정. 코알에 가로놓인 입은 막기 어렵다. 사람의 인정은 모두 곤궁함 가운데에서 소원하게 된다. 사기에서 말한다. 천지의 재를 지내고 사당의 예를 올림의 술이 아니면 누리지 않고, 임금과 신하, 친구와 친구 사이의 술이 아니면 의가 깊어지지 않고, 싸우다가도 서로 화합함에 있어 술이 아니면 권고하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함부로 마실 수 없는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두었다면서 거칠게 입고 거칠게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함께 의논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순자가 말씀하셨다. 선비가 벗에게 질투가 있으면 어진 사귐으로는 친해지지 않고, 군주가 신하에게 질투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다. 하늘은 복록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대지는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큰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고, 작은 부귀는 근면함에 달려있다. 일가를 이루는 아이는 똥마저도 금같이 아끼고, 폐가 망신하는 아이는 금전 쓰기를 똥같이 한다.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셨다. 한가하게 머물면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곧바로 거리낄 것이 생긴다. 입에 상쾌한 것들이 많으면 능히 질병을 만들 수 있고, 마음에 시원한 일이 지나치면 분명 재앙이 있게 된다. 병이 난 후에 약을 복용할 수는 있지만, 병나기 전 스스로 방비하는 것만 못하다. 제동제군 수훈에서 말한다.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으로 쌓인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의 재산으로 운수 나쁜 사람 부귀하게는 못한다. 일을 만들고 나서 일이 생겼다고 그대는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들이 해친다고 그대는 성내지 말라. 세상 천지의 자연이 모든 것은 과보를 받게 되니, 멀리는 자손에게 있고 가까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꽃잎이 지고 꽃이 피니 피웠다가 다시 떨어진다. 비단 옷 입다가도 배옷 입고 다시 바꿔 입게 되니, 귀한 신분도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신분도 높아질 수 있다. 넉넉한 집안이 반드시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고, 가난한 집안이 반드시 계속 적막한 것은 아니다. 남을 돕는다 해도 반드시 푸른 하늘 위로 오르지 않고, 남을 밀어뜨린다고 반드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는다. 뱀처럼 독살스러운 사람의 마음 탄식할 만하지만, 하늘 눈이 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누가 알까? 지난해 동쪽 이웃의 물건을 망령되이 가져가니, 오늘에는 북쪽 집안으로 도로 돌아가는구나.
정이 없는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 뿌려진 능과 같고, 뜻밖의 오는 잔답은 물에 뿌려진 모래 같아서, 만약 교활함과 속임수를 가지고 생계로 삼으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 약으로도 재상의 수명 고칠 수가 없고, 돈으로도 자손들 현명함을 살 수 없다. 하루라도 맑고 한가하면 하루 동안 신선과 같다. 12. 성심편 이 마음을 살펴라. 진종 황제어제에서 이른다. 위태로움을 알고 험난함을 알아차리면 끝내 그물을 걸린 내일이 없고, 선한 일을 받들고 현인을 청구하면 절로 자신에게 편안한 길이 생기고, 인을 베풀고 덕을 펼치면 대대로 영화롭고 창성하게 될 것이며, 질투하고 원한을 갚으려 하면 자손에게 재액과 근심만 주게 되며, 남을 해치고 자신만 이롭게 하면 결국 명망 있는 자손이 없어지고, 대중을 해쳐서 집안을 일으키면 어찌 이리 오랫동안 부귀할 수 있겠는가. 이름이 바뀌고 몸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공교롭게 말하여서 생기고, 재앙이 일어나 몸이 상하는 것은 모두가 어질지 못하여서 불러온 것이다. 신종 황제 어제에서 말한다. 도리가 아닌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넘치는 음주는 삼가라. 이웃은 필시 가려 살아야 하고, 도반은 필시 가려 사귀어야 하고, 질투는 마음에서 일으키지 말고, 헐뜯는 말은 입에서 내지 말라. 형제 중 가난한 이를 소홀히 말고, 부유한 남에게 후하게 대하지 말라. 자신을 이기고 근검 전략함은 선이 되는데, 대중을 사랑하되 겸손과 화합을 으뜸으로 하고, 항상 이미 지나간 허물을 생각하고, 매일 앞으로의 허물을 떠올려라. 만약 짐에 이 말에 의지한다면 국가와 나라를 다스림에 오래 갈 수 있으리라. 고종 황제 어제에서 말한다. 한번 반짝인 불티가 능히 만경에 땔나무를 태울 수 있고, 반마디 잘못된 말이 평생의 덕을 그르치고 훼손시킨다. 몸에 한 가닥 실을 걸쳐도 항상 배짜는 안악의 노고를 생각하고, 매일 새끼에 밥을 먹으며 언제나 농부의 수고로움을 떠올려라. 미워하고 탐내고 시기하고 해친다면 결국 10년짜리 편안함도 없어지고, 선을 쌓고 인자함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후손에게 영화로움이 있게 된다. 행복은 선한 경사로움을 인연으로 하여 대부분 행을 쌓아야 생기게 되고, 성인에 들어가 범부를 초월하는 것은 모두 진실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왕양이 말씀하셨다. 그 군주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친구를 보고, 그 부친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는 충성스럽고, 부친이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공자가외에서 말한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동료가 없다. 허경동이 말씀하셨다. 봄비는 기름처럼 윤택하게 하지만, 행인은 그런 중창을 싫어하고, 가을에 달빛은 밝게 비추지만, 도적은 그런 밝음을 싫어한다. 대장부는 선하고 밝음을 보아서 명예와 절개를 태산만큼 중히 여기고, 마음을 정갈하게 써서 죽고 사는 문제를 깃털처럼 가벼이 한다. 남의 흉한 것을 민망해하고, 남의 선한 것을 즐거워하며, 남의 다급함을 도와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준다. 눈앞에 지나간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까 염려되거늘, 등 뒤로 하는 말들을 어찌 매우 믿을 만하다고 하는가. 자기 집 두레박근이 짧다고 탓하지 않고, 남의 집 보물 깊은 것만 탓하고 있구나. 작물이 천하에 넘치는데도 죄는 박복한 사람에게 걸린다. 하늘이 상도를 뒤바꾸려면 바람 안 불면 비라도 내리고, 사람이 상도를 뒤바꾸려면 병이 안 나면 죽게 된다. 장원시에서 말한다. 나라가 과로서면 천심이 따르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절로 편안하고, 부인이 현명하면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 자식이 효순하면 아버지 마음 너그럽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목재는 먹줄대로 따르면 고다지고, 사람이 간언을 수용하면 거룩해진다. 한 줄기 청산의 경치는 그 산빛이 그윽한데, 옛사람 일구던 밭을 뒷사람이 거둔 것이라. 뒷사람은 거두어 누린다고 기뻐하지 말지니, 다시 거두어 누릴 사람들 뒷머리에 있구나. 소동파 선생이 말씀하셨다. 까닭 없이 천금을 얻었다면 큰 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히 큰 재앙이 있게 된다. 소강절 선생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정죄를 물었는데, 무엇이 화가 되고 복이 됩니까? 내가 남을 번거롭게 하면 화가 되고, 남이 나를 번거롭게 하면 복이 된다. 큰 방이 청칸 넓은 집이라도 밤에 눕던 곳은 8척을 넘지 못하고, 좋은 밭이 만경 넓은 밭이라도 매일 먹는 양은 두 대를 넘지 못한다.
오래 머물면 남들이 쉽게 여기고 자주 오면 친밀함도 소원해진다. 겨우 사흘 닷새 동안 보았다고. 서로 보는데도 처음 같지 않다. 목마를 때 한 방울 물은 갑로수이지만 취한 뒤에 채운 잔은 없는 이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이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다. 공적인 마음으로 사사로운 마음에 견준다면 무슨 일인들 판단 못할까? 또 닦는 생각으로 감정적인 생각을 같이 한다면 성불한 지 한참이리라. 주영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사람은 말하고 졸렬한 사람은 침묵한다. 교묘한 사람은 피로하고 졸렬한 사람은 한가하다. 교묘한 사람은 훔치고 졸렬한 사람은 덕스럽다. 교묘한 사람은 흉하고 졸렬한 사람은 길하다. 아? 천하가 졸렬하면 법률과 정치는 철폐되고 위로는 편안하고 아래로는 수순하니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은 없어지리라. 주역에서 말한다. 덕이 적은데도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은데 모략이 원대하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철원에서 말한다. 관리는 벼슬이 높아지는 데서 나태해지고 병통은 조금 괜찮아지는 데서 더 심해지고 재앙은 게으르고 소홀한 데서 생겨나고 효성은 부인과 자식을 둔 데서 쇠퇴한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끝도 처음 같도록 신중해야 한다. 그릇이 차면 넘치게 되고 사람이 차면 잃게 된다. 한자대는 벼복만이 보배가 아니니 보배 같은 시간인 촌음을 다툴지니라. 양고기 국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여러 사람 입맛은 맞추기 어렵다. 이치서에서 말한다. 백옥을 늑탕물에 던진다고 그 색을 더럽힐 수 없고 군자는 탁한 곳을 다녀도 그 마음 어지럽힐 수 없다. 그렇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눈과 서리를 견뎌내는 것이요 밝은 지혜가 위태로움과 어려움을 건너는 것이다. 차라리 산에 들어가 호랑이 잡는 것을 쉽다 하지. 입을 여러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멀리 있는 문로는 가까이 남불 끄지 못하고 멀리 있는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갖지 못하다.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엎어진 항아리 밑동은 비추지 못하고 칼날이 아무리 예리해도 죄 없는 사람은 뱉지 못하니 잘못된 재앙이나 횡액은 조심하는 집안 문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강태공이 말씀하셨다. 만 일락만큼 좋은 밭도 얕은 재주 몸에 지니는 것만 못하다. 성리서에서 말한다. 만물을 제접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고 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해보아라. 술과 여색, 재물과 기운, 네 가지로 쌓은 담장에 현명하고 우매한 사람들, 여럿이 행랑 안에 머무니 세상 사람들 뛰쳐나온다면 그대로 바로 신선이 되니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13. 익규편 교서를 세우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입신에는 의리가 있으니 효성스러움이 근본이 되고 상이 났을 때 예법이 있으니 슬퍼함이 근본이 되고 전장에 나아가서 서열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 되고 정사를 다스림에 이치가 있으니 농업이 근본이 되고 나라에 머무는데 도리가 있으니 후사가 근본이 되고 재화를 생산함에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근본이 된다. 경행록에서 말한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일가를 이루는 법도를 말하자면 검소함과 근면함이다. 경서를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며, 도리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며, 근면하고 절약함은 집안을 꾸려가는 근본이며, 화목함과 수순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공자 삼계도에서 말한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달려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날에 달려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달려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소망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하는 일이 없다. 성리서에서 말한다. 다섯 가지 가르침의 항목은 부친과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주와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삼강이라 함은 군주는 신하에게 근본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근본이 되고,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 됨이라. 왕촉이 말씀하셨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륜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충자가 말씀하셨다. 관리들을 다스림에 공평함 같은 것 없고, 재물을 얻게 되어서 청렴한 만한 것 없다. 장사숙 좌우명에서 말한다.
말이란 것은 반드시 충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하는 것은 반드시 두터움과 공경이 있어야 하고, 밥을 먹음에 반드시 신중함과 절제가 있어야 하고, 획을 그음에 반드시 해서체의 고듬이 있어야 하고, 얼굴 모습은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하게 해야 하고, 옷과 관문은 반드시 가지런하고 바르게 해야 하고,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전하고 고상하게 해야 하고, 머무는 곳은 반드시 방정한 곳으로 고요해야 하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야 하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실행 여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일상의 덕은 반드시 굳건하게 지녀야 하며, 승낙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응해야 하며, 선을 보거든 반드시 내게서 나온 듯 반가워하며, 악을 보거든 반드시 내 몸에 병인 듯 고쳐야 한다. 무릇 이러한 14가지는 모두가 내가 깊게 살피지 못하는 것으로 이 좌우명을 자리 한쪽에 써놓아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 범위겸 좌우명에서 말한다. 첫째, 조정에 의해 관계나 변방위 보고 관지 김명에 대해 말하지 말고. 둘째, 지방의 관원들의 장단점이나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셋째, 여러 사람들이 저지른 허물이나 나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넷째, 관직에서 승진하거나 추세에 따라 세력에 붙는 것을 말하지 말고. 다섯째, 이익이 많고 적음이나 가난이 싫고 부를 바란다고 말하지 말고. 여섯째, 음란하고 난잡한 농의나 여색을 거칠게 평론하며 말하지 말고.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이나 음식을 찾는 일을 말하지 말라. 또한 남이 서신을 부탁하면 열어보거나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 옆에 앉으면 남의 사적인 글을 엿보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다른 글자를 자세히 보지 말고, 남의 물건을 빌리면 반드시 그대로 돌려주고, 음식을 먹게 되거든 편식하지 말고, 남들과 같은 처소에 있으면서 자기 편한 대로만 택해서는 안 되고, 남이 부귀하다고 한탄하거나 흉보고 질투나 폄훼하면 안 된다. 여기서 몇 가지 일들을 범한 것이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마음씀이나 의도가 불초하다 할 만하다.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닦아 나가매 크게 해가 되는 것이 있게 되기에 글에 따라 스스로를 경책할지니라. 주나라 무왕이 강태공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사람이 세상 사는데 어째서 귀천이나 빈부로 평등하지 못합니까? 원컨대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바로 알고자 합니다.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 모두 천명에서 비롯됩니다. 부자는 쓰는데 절도가 있지만 부유하지 않는 자는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10가지 도둑이라 합니까?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시기 따라 익은 것을 거둬들이지 않음이 첫 번째 도둑이요. 거둬들이고 썩는 것을 마무리하지 않음이 두 번째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세 번째 도둑이요. 게으름이나 피우면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도둑이요. 애쓰는 힘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도둑이요. 행실이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도둑이요. 여자를 너무 많이 거느리는 것이 일곱 번째 도둑이요. 대낮에 잠을 자고 일어나기 게으른 것이 여덟 번째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기호에 따라 하려는 마음이 아홉 번째 도둑이요. 지나치게 행동하고 질투하는 것이 열 번째 도둑입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그런 사람들 집에 세 가지 소모가 필히 있을 것입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무엇이 소모되는 세 가지입니까?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창고가 새어나가는데 막지 않아서 쥐와 새들이 마구 먹어대는 것이 첫 번째 소모입니다.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소모이며, 나타를 흘리고 함부로 다루는 것이 세 번째 소모입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집안에 세 가지 소모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째서 그러합니까?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한 가지 그르침, 두 가지 잘못과 세 가지 어리석음과 네 가지 실수와 다섯 가지 거스름과 여섯 가지 불길함과 일곱 가지 노비 같은 버릇과 여덟 가지 천박함과 아홉 가지 근심과 열 가지 뻔뻔함이 있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그에 대해 전부 듣고 싶습니다. 강태공이 대답하셨다. 아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첫째 그르침이라 하고, 어린 아이라고 타이르지 않은 것을 두 번째 잘못이라 하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는 처음부터 어미 가르치지 않은 것을 셋째 어리석음이라 하고, 말하기도 전에 웃음부터 짓는 것이 네 번째 실수라 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거스르는 것이라 하고, 야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상서롭지 못함이라 하고,
남의 화를 당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 노예의 버릇이라 하고, 남의 말을 빌려 타기 좋아하는 것이 여덟 번째 천박함이라 하고, 남의 술을 얻어마시면서 남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아홉 번째 근심이요. 남의 밥을 얻어먹으면서 친구를 구명한다고 하는 것이 열 번째 뻔뻔스러움입니다. 무왕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훌륭하고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14. 치정편 조정을 다스리다. 영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처음 벼슬에 오른 선비라도 진실로 만물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시 도움이 될 것이다. 당태 종어제에서 이른다. 위로는 지휘하는 이가 있고, 가운데 이를 받드는 이가 있고, 아래에 이를 따르는 이가 있다. 나패로 받은 비단 옷에 창고에 쌓은 곡식을 먹으니 너희들 녹봉이 모두 백성들의 기름이라. 아래에 백성들 학대하기 쉬워도 위로는 하늘을 속이기 어려우니라. 동몽훈에서 이른다. 관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 있으니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을 아는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분노를 터뜨릴 것을 경계해야 하니 불가한 일이라도 상세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적중하게 되지만 먼저 분노를 터뜨리면 자신만 해롭게 할 뿐이니 어찌 남을 해칠 수 있을까? 분노해도 소용이 없다. 군주를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이 하고, 관리가 윗사람 섬기기를 형님 섬기듯 하고, 동료와 함께하기를 집안사람 같이 하고, 권리를 마주하기를 노비 같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기를 처자식 같이 하고, 관청의 일 처리하기를 집안일 같이 하라. 그러한 연후에야 능히 내 마음 다했다고 할 수 있으니 만약 터럭만큼이라도 모자라다면 모두가 내 마음에 미진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관부는 현령을 보조하는 것인데 관부가 하려는 것을 현령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천 선생이 대답하셨다. 성의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 현령과 관부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사로운 생각으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현령이란 마을의 우두머리이니 만약 아버지나 형님을 섬기는 도리로서 현령을 섬기면서 허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것은 현령에게 돌아가지 못할까? 그것만 염려하면서 이렇게 성애를 쌓아간다면 어찌 현령을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유할례가 백성의 임하는 것에 대해 묻자 명도 선생이 대답하셨다.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뜻을 펴게 하십시오. 관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 묻자 대답하셨다. 자신을 바로잡고 나서 만물을 바로잡으십시오. 호박자께서 말씀하셨다. 토끼에 맞아 죽을지라도 바르게 가나고 가마솥에 던져져 죽더라도 할 말을 다하면 이를 충신이라 한다. 15. 치가편 집안을 다스리다. 사마운 공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아랫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 가릴 것 없이 제멋대로 행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들께 여쭈어야 한다. 손님을 대접함에 풍성하게 해야만 하고 집안을 다스림에 검소하게 해야만 한다. 광태공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인을 두려워하고 현명한 여인은 남편을 공경한다. 무릇 종복을 부리려 한다면 먼저 춥고 배고픔을 생각하라.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모두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수시로 불이 일어남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적뜨는 것을 대비하라. 경행록에서 이른다. 아침 저녁으로 이른지 늦은지를 보면 그 사람 집안이 흥할지 쇠할지 점칠 수 있다. 문중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나 노비들이 하는 짓이다.